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. 네. 고대병원이요. 고대병원이요. 네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 요청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하나 SK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차 성공. 승객이 탑승하면 1번 폴 승객 탑승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? 아, 우선 이쪽 나가세요. 좌회전에서 가세요. 사거리 어디쯤 세워드릴까요? 일단 사거리 쪽 가주셔서 건너기 전에 세워주세요. 건너기 전에요. 카드로 결제하신 카드를 한 장만 내주세요. 카드를 다시 내주세요. 승인 요청 중입니다. 국민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어디로 자양이동 성자초등학교 아세요? 성자초등학교요? 네. 아니면 성림식당 아세요? 네. 네, 그쪽으로 가주세요.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31도 본네트 온도가 그나마 차량은 에어컨 틀어서 좀 낫습니다. 아, 올 여름에 얼마나 찔렸나. 올 여름에 얼마나 더울려나.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면서 데이터를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. 영상을 업로드를 못한 게 아니고 영상도 못 찍었죠. 한강대교 북단에서 끼어들기 차량으로 전부 다 담네요.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잡혀 싸죠. 개인 택시, 자가용, 외제차 뭐 안 걸리는 게 없네요. 서울시에서 사용자가 택시를 직접 선택해서 호출할 수 있는 S택시, 서울택시, 서울의 약자입니다. S택시를 출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용자가 빈차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차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주간, 야간에 따라서 콜비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. 한 1,000원, 2,000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의도는 좋습니다.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이 차가 지금 밖에 나와서 쉬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조금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. 그냥
콜 들어오면 기사가 수락해가지고 목적지가 안 보이고 가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이거를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손님이 찍어가지고 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택시를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.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면 벌금 무슨 제약을 받거나 뭐 이런다는데 그거보다도 손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말아야 될 텐데요. 일단 법인 택시들은 반강제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상관이 없네. 안녕하십니까. 재호 형님 매트를 누가 사준 거예요? 매트요? 네. 병관 형이 사주지 않았나? 자랑을 하고 다녀. 좋은 거 샀다고? 아, 오랜만에 대치동에 왔으니 단골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라떼 하나 마셔야겠네요. 잠깐 얘기를 조금 해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무슨 뭐 타다가 승차거부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. 피그 시간에는 타다도 못 잡아요. 팀의 택시. 바쁜 시간에는 타다 자체를 잡기도 힘들어요. 지금 웨이고나 무슨 마크롱 택시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빠요. 바빠 사람. 점심시간에 식당에 줄 서 있어서 내가 먹기 힘드니까 푸드트럭을 잔뜩 풀어가지고 먹으면 어떠냐. 이게 논리가 맞는 거야.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맙시다.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을 지금 일하는 꼬라지가 개판 5분 전인데 왜 네이버에 지식인이 공무원 대체하죠? 공무원 다 잘라버리고 군인도 가지 말고 누구처럼 두드러기 때문에 못 가고 요리조리 빠져서 못 가고 누구는 강제로 갔다 오고 또 가고 이러느니 차라리 용병 제도 법제화 해가지고 해외에서 데리고 오든지 돈 주고 사면 되지. 논리가 참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 약자죠.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태워드립니다. 가급적이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제 좀 그런 분들한테 택시를 먼저 태워드리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물론 콜을 받았으면 이제 콜을 먼저 이렇게 확인해서 태워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.